몸통 뒤에서 손깍지 끼고 손 아래로 내리며 천장 바라봐 주세요. 두 손을 잡아 천천히 천장을 바라볼게요. 천장 바라볼 때 손을 더 아래로 내려보세요. 고개 제자리로 돌아오며 팔 들었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로 내리며 따라해 주세요. 천천히 상체 내려가 이마 바닥에 대고 팔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손잡기 힘드신 분들은 수건을 잡고 따라해 주세요. 천천히 상체 일어나 앞바 다리하고 정면 바라볼게요. 손을 모아 한쪽 옆구리에 대고 손 있는 쪽으로 고개를 숙여주세요. 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시원한 곳을 찾아 풀어볼게요. 손을 반대쪽으로 옮기고 손 있는 쪽으로 고개 숙여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내리며 목을 움직이며 풀어주세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 배꼽 보고 가슴 활짝 내밀어 천장 바라봐 주세요.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동작 반복할게요. 상체로 동그라미 그린다고 생각하며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돌려볼게요. 등부터 어깨까지 시원하게 풀어지는 느낌 느끼며 이어가 주세요.
왼쪽 무릎에 손을 대고 상체 사선 앞으로 숙여볼게요. 손끝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 내쉬며 좀 더 내려가 주세요. 이번에는 사선 뒤쪽으로 상체 숙여볼게요.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유지하며 손끝만 더 길게 뻗어보세요. 반대쪽 갈게요. 무릎에 손을 대고 사선 앞으로 내려가 볼게요.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고 손끝 길게 뻗어주세요. 이번에는 사선 뒤쪽으로 상체 숙여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옆구리 길어지는 느낌으로 내려가 보세요. 올라오고 상체 트위스트하며 손으로 무릎 밀어주세요. 정수리 길게 유지하고 호흡과 함께 손으로 무릎 더 밀어볼게요. 무릎 옆에 두 손 모아 한 손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손을 바라보며 최대한 큰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동그라미가 끊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원을 조금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그려보세요. 반대쪽 트위스트 할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손으로 무릎 밀어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정수리 길게 유지하고 호흡과 함께 손으로 무릎 더 밀어볼게요. 무릎 옆에 두 손 모아 한 손으로 원 그려볼게요. 손끝 바라보며 부드럽게 원 그려보세요. 어깨 위에 손을 올려 팔꿈치로 원 그려볼게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원이 조금 다르게 그려지실 수 있어요. 무리되지 않게 어깨를 살살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목으로 원 그려볼게요.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반복해서 돌려주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풀며 움직여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